어마어마한 곳에 왔다. 어마어마한 곳에 이야, 왔어. 수영장 지금까지 분들 중에 제일 넓죠. 넓은 거 같아요. 한번 나가볼까요? 와, 나갑시다. 홀로 나가도 되고 거실로 나가도 되고. 여기가 지금 욕조 앞에 문도 있고 거실에도 문이 있고 샤워실에도 문이 있어서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수영장이 진짜 크다. 이야, 진짜 엄청나다. 거기 있어 봐봐요. 내가 이게 얼마나 큰지. 다 지금 엄청 광각인데 담기지를 않아. 와, 엄청나지? 대박 대박. 야, 이 공용풀에 갈 필요가 없겠어 이 정도면. 진짜. 여기 해먹도 있어요. 와. 아, 해먹에 한번 와봐봐요. 방방이 방방이. 엘리로 갑시다. 갑시다. 어, 기념품이 있어요. It's all designed with Avani colors. So you can keep it in your office so you will not forget us. 아바니를 떠나는 날 이렇게 예쁜 기념품까지 준비해 주시고. 여기 되게 예쁜 노트. 노트가 있어요. 오, 줄이 있는 노트구나. 쓸 수 있는. Or you can use it as a diary. 아, 예스, 예스, 예스. 아, 이거, 파우치. 어, 이거 너무 예쁘지? 그러니까. 어, 근데 진짜 컬러가 엄청 예뻐. 아, 진짜.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오래 기억할 수 있겠다. 자, 아바니는 이렇게 기억하고 우리는 아난타라 밸리로 갑시다. 언제나 내게 수상비행기 타고 갑시다. 모든 것이 다 내 귓가에서 자꾸만 맴돌던 멜로디가 너의 땅걸 발견한 순간부터 Fall in love. 와, 말레공항에 다시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스피드보트를 타고 아난타라로 다시 이동을 할 거예요. 다툰다 해도 서툰 그 불협화음도 맞춰가면 되잖아. 아, 이게 라운지구나. 여기 아난타라 스피드보트 라운지에 왔는데 이 QR을 가지고 어플을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이제 아난타라에 들어가면 이 앱을 가지고 또 우리 아바니에서 썼던 앱처럼 되게 잘 돼 있는 앱이 있어가지고 이걸 다운받아서 여기서 이제 설치하고 그러고 들어가면 됩니다. 나의 울림은 지금부터 웰컴 드링크로 다른 거 주는 데보다 코코넛 주는 데가 제일 좋아. 맛있구나, 계속 먹는 거 보니까. 저희는 이제 벨리에 도착해가지고 이 아난타라에 벨리 찍혀있는 코코넛을 받고 어우, 굉장히 프레쉬하다. 지금 갓 딴 거 같이 되게 신선하네. 현관이 있네. 와우. Welcome, Diva. It's so beautiful. Beautiful.
와, 진짜 예쁘다. 진짜 과일이 왜 이렇게 so many fruit. 와 진짜 이 정도면 거의 시장을 털어온 수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망고예요? 애플 망고? 오, 애플 망고다. 엄청 커요. 엄청 커. 거의 와. 애기 얼굴만한데? 저희 지금 아란타라 밸리에 와가지고 체크인을 했는데 와 방이 예쁜 것도 예쁜 건데 이게 와 웰컴이 진짜 장난 아니게 진짜 웰컴이다. 웰컴. 와 이거 진짜. 오 이거 대추야자네. 대박! 두바이에서 오, 그때 맞다, 샀던 맞다. 그 못 사고 우리 초콜릿만 샀는데 대추야자가 있다. 와, 와 초콜릿 입힌 딸기에 대추야자의 타르트 어마어마하게 많고. 이거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 어, 그러니까. 여기도 종류가 엄청 많아요. 야, 쿠키가. 나 약간 먹방 찍는. 어, 그러니까 딱 그 먹방 찍는 그 느낌이야. 어마어마한 곳에 왔어. 어마어마한 곳에 왔어. 와. 엄청나지? 야 이 공용풀에 갈 필요가 없겠어 이 정도면. 여기 해먹도 있어요. 와. 해먹에 한번 와봐봐요. 오. 와 여기 여기서만 몇 명 잘 있겠는데? 옆에 가볼게요. 오, 오. 난 무거워가지고. 와, 오 편하다. 오 해먹이 편해요. 여기 너무 많이 가라앉고. 와 이게 지금 옆에 라군 색깔이 진짜 예술인데 여기가 진짜 멋있는 게 뭐냐면 저기 옆에 로컬 섬이 있거든요. 근데 로컬 섬에서 패러세일링 하고 이런 것들이 보여. 그래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 있어요. 와 여기서 선셋뷰. 어 이쪽이 또 선셋뷰라서 선셋 칠 때는 해먹에 누워가지고 샴페인 한잔 하면서 분위기도 낼 수 있고. 방 밖을 나갈 일이 없겠어. 나갈 일이 없겠어. 어. 너무 예쁘다. 진짜 예뻐. 모든 인생샷을 다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여기서 모든 인생샷을 다 건질 수 있을 것 같아. 와. 와, 엄청나다. 아우, 근데 지금 우리 몇 시지? 2시 반인가? 어. 저희 이제 아침에 아바니에서 오늘 수상 비행기를 타고 나오면서 오늘 조식을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서 오늘 조식도 안 먹고 그래가지고 지금 배가 너무 고파요. 점심부터 먹고 와가지고 방을 마음껏 즐겨야 되겠어요. 와, 너무 좋다. 진짜 엄청 예쁘다. 오, 저기 뭐야? 뭐 있어? 저기. 아, 가오리, 가오리. 어, 까만 거 지나가. 어, 가오리, 가오리. 오. 대박. 엄청 빨라. 어. 집에 가나 봐. 늦었나 봐. 어, 밥 먹으러 가나 봐. 쟤네도. 밥 먹으러 갑시다. 와. 아, 배고프다. 어, 그러니까 이 밥 먹으러 가는 이 길이 진짜 또 예술이네. 야, 라군이 뭐 이렇게 예쁘냐? 아니 이게 진짜 밥 먹으러 가는 길 자체에 이런 라군이 이쪽으로 와봐야 할 수 있어. 라군 색깔이 너무 예뻐요. 와, 가운데 이렇게 섬같이 샌드뱅크가 돼 있어서 어 요런 것도 분위기가 너무 좋고. 야 진짜 이국적이네. 아난타라 특유의 요 빌라 느낌도 너무 좋고. 와 환상적이다. 여기가 자연 친화적인 형태의 빌라여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 전통 가옥 느낌의 어. 그런 빌라에다가 날씨도 좋고 물도 예쁘고 환상적이야. 환상적이야 진짜. 아난타라 밸리가 진짜 좋은 게 라군도 예쁜데 그 라군만 예쁘면 조금 단조로울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한쪽 바다가 진짜 파도가 멋있고
웅장하게 쳐요. 딱 봐도 그냥 시원해지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몰디브 밖에 있는 식당이잖아요. 근데 하나도 덥지가 않아요. 바람도 진짜 시원하게 불고 파도 소리도 너무 시원하고 분위기도 시원한데 생맥주, 시원한 생맥주까지. 와, 어우 진짜 시원하다. 너무 맛있어요. 와, 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어요. 꿀맛이다, 꿀맛. 와. 자, 버거를 오늘은 첫날이라서 무리하지 않고 원래 기본 버거, 패티 하나짜리 기본 버거에다가 치즈만 더블 치즈로 해서 시켜봤는데요. 와, 치즈가 진짜 많이 들어간 게 눈에 보일 정도로 너무 맛있어 보여요. 자, 어마어마하죠. 와. 육즙이 살아있어. 어, 이거 일반 버거랑 달라요. 훈훈한 버거. 패티를 진짜 여기서 만들었다는 그 느낌이 확 드는 그런 맛있는 패티야. 맛있다. 피자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피자는 그냥 엑스트라 치즈만 해가지고 시켰거든요. 마르게리타 피자를. 피자는 약간 그 몰디브 특유의 향신료 맛이 좀 있어가지고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해요. 그 버거가 진짜 맛있다. 고기 냄새가 하나도 안 나고. 햄버거 스테이크. 햄버거 스테이크를 빵에다가 꽂아 놓은 느낌이에요. 와. 아우. 야, 음식이랑 먹으니까 진짜 더 맛있네. I think that it is my maximum best. Wow! Beautiful. I don't have gimbal, so Can I? I went very stable in a time lapse. 여기 옆에 이렇게 멋진 섬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 섬으로 이렇게 샌드뱅크가 딱 드러나가지고 지금 시간에 가면 너무 예쁘대요. 내일 여기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And underwater, my hobby is underwater. Where was it? I went to, you see the parasailing? Yeah. 와, 여기 만타가 있어요. 와, 어마어마하다. 와, 이 테이블보다 큰 만타를 저기 앞에 아까 파라세일링 하는데 보여드렸잖아요. 어, 거기에서 Are you a scuba diver? A free diver. 와, 프리다이빙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와, 우리 직원분이 이거 보여주시는데 와, 진짜 멋있다. 와. This is a hobby. 와, 근데 저기 가려면은 투어를 해야 되겠네. 여기 근처에 그 리버보드 보트가 진짜 많더라고요. 들어오면서 아까 보니까 여기저기 리버보드 보트가 그 큰 배들 있잖아요. 그게 엄청 많은 게 이 근처에 엄청 멋진 스쿠버 다이빙 포인트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한번 하나 정도는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 근처에 또 난파선 포인트가 있다 그래가지고 저는 난파선을 한번 해보려고 하거든요. 어, 근데 저 만타를 보니까 만타 투어도 한번 해보고 싶고. 와, 멋지다 진짜. 우리 내일은 레이 스노클링 나가니까 예. 거기서 만타를 또 볼 수 있으면 좋겠네요. 와, 아, 음식 맛있어 근데. 어우, 버거가 벌써 이거밖에 안 나왔네? 언제 이렇게 된 거야? 아우, 예쁘다. 파도 너무 멋있다. 와. So far away, show us where we are. What makes the sun go to sleep every night? And what's it? 밥도 맛있고 바다도 예쁘고 빌라도 좋고 너무 좋네요. 아, 좋다. 우리 이제 밥을 맛있게 먹고 나왔으니까 방에 들어가기 전에 소화도 좀 시킬 겸 섬 산책도 한번 하고 그러고 들어가려고요. 와, 여기
서핑 배우는 데가 있어. 파도가 진짜 예술이라서 서핑 배우는 데가 있네. 와, 한국에서 양양에 서핑샵 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형 몰디브 가기 전에 서핑 배워가지고 서핑이나 좀 하고 와요 그랬는데 배우고 올 걸 그랬어요. 파도가 진짜 좋다 여기. 와, 이런 데서 파도 타면 진짜 예술이겠는데? 아 그렇지, 초보가 탈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여기 밖에 이렇게 탁구 칠 수 있는 데도 있고. 이건 뭐야? 뭐 공 구슬치기. 구슬치기, 구슬치기. 이 쇠구슬이 있어. 오 맞았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아 여기 탁구대도 있고 또 체스도 있고. 이게 또 몰디브는 실내에서 노는 것보다 이렇게 자연 속에서 예쁜 태양을 맞으면서 그렇게 놀아야지 또 제맛이잖아요. 이렇게 체스판도 있고. 그리고 여기 섬 안에 되게 특이한 프라이빗 공간이 있어요. 밤에 영화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딱 둘만 앉아서 영화 볼 수 있게 준비해놓은 프라이빗 시네마. 어우 저희 밥 먹고 배불러가지고 지금 섬 돌아다니면서 섬 구경을 좀 하고 있는데 지나가다가 여기 짐을 들어와 봤어요. 근데 와 여기도 테크노 짐으로 싹 도배를 해놨구나. 모든 머신이 다 테크노 짐이고. 아 운동하기 좋겠다. 어? 초보이게 되니까. 와 오늘 운동 내일부터 운동 제대로 해야 되겠는데요. 천국의 계단, 로잉 머신, 트레드밀, 벤치프레스는 없고 그냥 머신 운동 할 수 있는 것만 다 있어요. 어깨 운동, 하체 운동. 여기 실내 공간뿐만 아니라 밖에 또 샌드백하고 철봉하고 이런 거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운동하러 옵시다. 어, 잘 돼 있다. 오, 진짜 잘 돼 있다. 천국의 계단. 아, 진짜 빡센데. 그러니까. 소모가 엄청나던데. 밥 먹고 가면 토할 수 있어요. 네, 방으로 갈까요? 방으로 갈까요? 여기 아난타라밸리는 다른 것보다도 빌라가 진짜 좋아서 빌라에서 최대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방으로 갑시다. 다른 세상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느낌이다. 와, 이렇게 울창한 나무숲 앞으로 빌라들이, 아름다운 몰디브의 라군이 펼쳐져 있는. 언제나 내게 어서 오세요. 어머나 우리 집이다. 우리 집입니다. 세상에나. 뭐부터 먹을래요? 와 진짜 과일 이거 약간 그 그림 그릴 때, 데센 그릴 때 자두도 있어. 모조품 같아. 나는 초콜릿 딸기를 먹어보겠어요. 아 대추야자도 먹고 싶은데. 다 먹어봐요. 네 대추야자부터 먹어보겠습니다. 네. 오. 대추야자가 와 이 견과류가 딱 엄청 알이 알알이 박혀 있어요. 전에 두바이에서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대추야자를 사고 싶었는데 대추야자 초콜릿밖에 없어가지고 못 샀거든요. 맛있어? 응. 많이 안 달고. 많이 먹어야지. 딸기와 초코는? 질리지 않죠. 어 진짜 맛있네. 질리죠. 밥 먹고 와서 디저트를 이렇게 딱 먹으니까 좋다. 맛있다. 앞에는 이런 멋진 오션뷰가 펼쳐져 있고 환상적이네. 지금 오늘 저희 이렇게 차려주신 게 그냥 일반적으로 항상 해주시는 세팅은 아니래요. 그냥 물어봤어요. 이게 모든 고객분들께 이렇게 세팅이 되는 거냐 그랬더니 그거는 아니고 오늘 또 스페셜 게스트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거라고 하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네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 근데 딱 들어왔을 때 이런 세팅이 있으니까 기분이 진짜 엄청 황홀해지기는 해요. 아, 이런 과일 세팅을 또 이런 멋진 바다를 보면서 딱 맞이하게 되니까 와 약간 왕족이 된 것 같은 귀족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확 오더라고요. 아 이제 좀 있으면 선셋이 내려오니까 선셋 때 저기 해먹에 누워가지고 요 맛있는 디저트랑
샴페인 한 잔 또 즐기면 완전 완벽한 하루의 마무리가 될 것 같네요. 야. 믿음이